일반 가정의 아동과 보육시설 아동의 뇌 단층 사진을 촬영한 게 있어요. 확연히 다른 뇌 크기 차이나 발달 단계의 차이를 볼 수 있었거든요. 헤어짐이 너무 익숙한, 누군가를 보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 이거로 그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담은 인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브랜드 전략팀 김향미 과장입니다. CSR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연화입니다. 맘스케어 봉사자는 원래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첫 해에는 한 30여 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모여서 교육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엄마의 좀 역할을 대신해 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됐고, 처음에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좀 진단하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6년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같이 합류를 하게 되셨고, 또 아동발달 전문가분들이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생명의 맘스케어는 현상만 보거나 고정관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그런 상처를 가지게 됐을까? 무엇 때문일까? 조금 더 원인에 집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활동이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장구에서부터 이 캠페인이 사실 출발을 했는데요.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장구를 꺼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개념에서부터 이 캠페인이 출발을 했고요. 보육원이라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곳의 정식 명칭은 아동양육시설이거든요. 현재 전국에 240개가 넘는 보육원이 있고 11,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전혀 없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하나생명과 같이 하는 맘스케어에서 주로 보고 있는 문제는 그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의 문제거든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친밀한 상대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두뇌나 인지의 발달, 또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까지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생후 36개월은 가장 인격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기가 정서적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과 같이 하고 있는 이 맘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그토이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사람의 어떤 품과 따뜻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실제 이 마음을 담은 인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허그토이가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는 맘스케어의 봉사자분들이 그린 스케치에 우리 함께 맘스케어와 함께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인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디바이스를 탑재한 인형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보육원 아이들의 현실을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회 환경이나 제도 개선이나 또는 인식 개선 활동을 할 때 더 일반인들의 참여나 힘이 실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 허그토이가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안녕 만나서 반
허그토이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심장 소리, 따뜻한 품을 찾아 떠나는 허그토이의 여정을 그린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은 11월 22일부터 키자니아의 직업체험관을 오픈을 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들을 직접 자원봉사자로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허그토이를 통해서 본인의 심장 소리, 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허그토이 인형을 만들면서 또 하나 저희가 패키지로 같이 제작을 한 것은 애착 매뉴얼인데요. 북콘서트를 12월 21일에 하게 돼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그 북콘서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허그토이 품기부 맘스케어라고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100분을 선정해서 예쁜 허그토이가 모티브로 된 굿즈 패키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네이버 해피핀과 같이 펀딩을 오픈하게 돼요. 그리고 불꽃 플랫폼 통해서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불꽃 플랫폼에서 기부하신 전액은 초롱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가 됩니다. 하나생명의 맘스케어는 보육원 문제를 조금 끈질기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영유아 아이들의 시기를 지나서 현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해요. 기관을 나가서 말 그대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맘스케어 로고가 보시면 두 번째 O가 이렇게 고리를 끊는다는 개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육원에 홀로 남게 되었고 또 퇴소 이후에 다시 혼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 악순환의 라이프 사이클의 고리를 끊자는 의미에서 하나생명 보험회사니까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를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함께 멀리 기부 보험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정 보험 상품의 자동이체 할인료를 저희 기부금과 매칭 그랜트를 해서 적립을 1년 동안 하게 되고요. 1년 이후에 쌓인 적립금으로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에게 10년 만기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청년 비상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 멘토링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 지원금 35만 원을 매월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거든요. 기부 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업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허그토이를 통해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허그토이, 우리 맘스케어의 앰베서더가 되어서 이 허그토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그토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